네, 예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전시 동구 자양동 우송대학교 동캠퍼스 상권에 위치해 있는 대전 다중주택 매물지에 나왔습니다. 본 건물은 대지평수 약 48평대에 오픈형 풀옵션 원룸으로 총 15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는 다중주택 매물입니다. 본 건물의 입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회색 건물 뒤로 보이는 우송대학교 동캠퍼스 테크노 디자인 센터 학과 건물이 보이게 되고요. 본 건물에서 약 20m 걸어 나와서 1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 바로 학교 학과 건물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직선 거리 우측으로 100m 나가게 되면 자양동에서 용운동 방면으로 대로변이 위치해 있고요. 현재 현장에서 안내받고 계시는 자양동 100-25번지 미소빌 매물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건축물 전면은 대리석 마감되어 있고요. 건물 측면과 후면은 미장스톤 마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물 후면은 현재 자양동 현 위치에서 채광적으로 남동향 채광을 받고 있고요. 건물 1층은 뒤편에 단독 2층으로 채광이 좀 잡혀 있습니다만 2층과 3층은 채광이 매우 밝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주택은 건물을 매입하면서부터 보유 기간에 따라 지가적인 상승, 건물 차익성을 내다보는 것보다는 임차를 놓을 수 있는 구성 세대의 임대 운영 부분을 얼만큼 공실 없이 유지해 나왔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향후 가늠할 수 있는데요. 초기 매물을 둘러보시면서 결정을 하실 때 구성 세대와 얼마만큼 현재 임대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 건물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 현관 출입은 코콤 자동 도어로 되어 있고요. 건물 현관 들어왔습니다. 건물 수령 준공연도는 2013년 2월 체크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대리석과 벽면 타일 마감되어 있는데요. 현관 들어오면서부터 복도 천장으로 CCTV 운영되어 있고요. 층당 5개 실씩 오픈형 원룸 구성으로 각 3층 5세대씩 총 15세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도 복도 중앙에 보일러실을 개별로 설치해서 개별 난방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네요. 본 건물 역시 주택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건물 유지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주 2회 정도의 청소 용역이 오셔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구석구석 보고 있습니다만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3층이고요. 지금 건축물 외관에서 봤을 때 301호와 302호, 303호 같은 경우가 정남향으로 채광이 밝은 방으로 확인이 되네요. 본 건물 옥상입니다. 옥상 방수는 되어 있지 않네요. 지금 보신 것처럼 본 건물 들어오기 전에 입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우송대학교 동캠퍼스. 캠퍼스로는 우송정보대학, 전문대학이 정확하고요. 동캠퍼스로 지금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면 큰 건물이 우송대학교 학과 건물이고요. 학생들, 자취생들, 본 건물의 주요 임차 수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측면이 저희 예스부동산이 위치해 있고 우송대학교 서캠퍼스가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100-25번지 미소빌 대전원룸 매매 현장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원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도메인 www.부동산매매.net로 접속하셔서 그 내용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는 현장 안내를 확인하실 때에는 저희 예스부동산에 전화 상담 주시거나 임차 내역서 수익률표를 확인하시고자 하시면 연락 주시면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송대 원룸매매 현장에서 예스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